오늘 차량 렉스턴 W 이 차량도 오늘 네 대째입니다. 아, 차량은 진접 쪽에서 오셨고요. 지금 여기 몇 년식이라 했죠, 사장님? 2015년 1월식. 15년 1월식이고 지금 키로수는 25만. 고속주행이 좀 많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 좀 업을 시키고 싶다라는 상담으로 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화 오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팅을 해서 이 차량은 라파 시리즈 무동력 헤어리터보 라파 시리즈 70% 세팅값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70km 있습니다. 70km만 지나서는 편하게 밟아보세요. 그래서 라파 시리즈 무동력 헤어리 라파 시리즈 70% 정도 세팅값으로 하고 나왔는데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간에 하나 하고요.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배기 중통에 하나, 그리고 엔드머플러 마우라에 하나, 그리고 플러스 접지 표준형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후토 가셔도 돼요. 카메라는 역시나 없습니다. 사장님 조금 밟으시는 편이시군요. 좀 많이 많이 밟아요. 자, 저기 빨간 불이면 지금 브레이크 밟은 거잖아요. 엑셀 밟다가 브레이크로 바로 가지 마시고 그냥 엑셀만 띄고 가셔도 차가 계속 흘러가요.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그럼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출력이 얼마 좋아졌는지 언덕도 한번 쳐보면 아시고. 자, 서가 정차하셔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중립에 한번 놓고, 자, 진동소음 들어보세요. 자, 요 정도. 아니, 원래 중립은 더 조용해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 갔을 때 조용해져야 돼요. 드라이버에 가보세요. 많이 조용해졌죠? 많이 조용해졌어요. 지금 원래는 중립에는 원래 어떤 차든, 노후차든 신차든 중립은 아주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차량은 뒤에 딱 갖다 놓으면 뭐 하고 떨어요. 기아가 딱 물리면서 그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돼요. 터보를 쓰시면서 바꾼다 그러면 우웅하고 바뀌겠지만 지그시 밟았을 때는 기아 변속이 아주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요. 뭐 마음대로 편하게 운전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서 느껴보세요. 우리 거 달았다고 연비 운전할 필요 없고요. 사장님이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했을 때도 연비가 좋아져야 우리 제품이 정말 좋은 거니까 그렇게 타고 싶어요. 힘은 좋아진 거 아닌가요? 좋아진다니까요. 힘이 좋아진다는 게 출력이 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장착하고 나와서 주행 한 바퀴 돌면 느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10km, 115km인데 RPM 2200.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입니다. 네. 타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그걸 또 한번 느껴보세요. 안에서는 지금 막 회오리가 돌고 있는 건가요? 회오리가 도는 게 아니고 공기가 도는 거죠. 공기가 그렇죠. 흡기관부터 배기관 끝까지 와류를 쳐서 공기가 다 나오고 빨아 땡기고 중통에서 또 빨아 땡기고 배기에서 배터리 해주는 겁니다. 네, 1차선으로 들어갈게요. 아이고, 또 공사해서 또 차선이 또 바뀌었네. 여기서 들어가는 데가 없나? 들어가는 데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 밑에 가서 유턴할 거니까 좌측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불법이긴 한데 바쁘시니까 여기서 차 돌릴 수 있으면 돌려버리세요. 주유소로 들어가서. 아까 제도 그렇게 돌려버렸거든요. 적당한 데서. 안 되겠다. 촘촘이네, 여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네. 기다려야 되니까. 퇴근 시간 되니까 막히네. 네. 오, 됐어요. 됐어요. 나가셨어요. 자,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입니다. 스타트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써요. 오르막길에도 불구하고 잠깐 밟았는데 벌써 80km. 반응이 빨라져요, 엑셀 반응이. 느껴지나요?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네. 엑셀을 떼보세요, 100%. 그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계속 밀죠. 원래 이렇게 달리다 엑셀 뛰면 뒤에 딱 당기잖아요. 네. 그리고 속도 빨리 줄잖아요. 이 탄력 주행이 잘 되니까 연비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평지나 약간 평지 내리막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속도 100이 됐든 120이 됐든 달리다가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엑셀부터 뛰세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가세요. 그 퓨얼컷 기능으로만 해서 많이 그게 쌓이게 되면 탄력 주행 거리,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고속이든 저속이든. 그리고 사장님 가까우시니까 최소 6개월 아니면 1년 있다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그 안에도 뭐 우리 거 계속 보시다 보면 업그레이드 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해놓고 보시다 보면 우리가 신제품 나오면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오시면 또 배기 한번 업계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자고요. 정말 저희도 많이 놀랍니다. 업계가 아닌 업계 배기 안에 있는 업계 구구 안에 있는 것도 청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요. 청소가 된다기보다 다 벗겨져 나갑니다. 타시면서 원래 그거 하려는데 30만원 들어요. 그것만 해도 30만원 들어요. 네, 맞아요. 뜯어가지고 예, 네, 그것만 해도 30만원 들어요. 거기다가 매연 많이 나온 차는 인젝터 알아라. 어? 뭐 또 이지알 밸브도 봐야 된다. 30만원 주고 했거든요 지금. 아, 2개월 전.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 이 차는 이제 걱정 안 하시고 타시면 된다고 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나갈 때보다 들어갈 때가 좀 더 부드럽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계속 이슈가 인식합니다. 힘 좋아졌어요? 사장님 출력이 문제였었다고 했죠? 네. 그럼 힘 좋아졌다는 건 출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직진할게요. 저희 매장 지나가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전화 주시고 하루 만에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사장님도 시간이 바쁘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바꿀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좀 더 한 2년 정도 더 타자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아 이게 원래 이제 튜닝을 알아보니까 한 4, 500달러더라고요 네. 계속 그러다가 이제 네. 업체를 이제 이렇게 만난 거죠. 아이고 튜닝 네.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네네네 다 보니까 400, 500, 1000만원 정도 달라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차피 엔진이 튜닝단다는 건 엔진 그 출력을 좀 높인다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안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해놓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제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괜찮네요. 괜찮습니까? 네. 많이 느끼십니다. 저기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엑셀 뜨시고 그렇죠. 엑셀 뜨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밀잖아요.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잡으면서 속도 줄여서 여기서 유턴할게요. 엔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 0.01%도 생길 이유가 없는 게 공기를 와류를 치고 공기를 나눠보내서 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 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좀 이렇게 얘기하면 타업체에서 다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웹핑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무리가 좀 갈 수 있습니다. 출력이 그만큼 안 나오는 차를 ECU를 조정을 해서 그만큼 이슈, 저기 출력이 나오는 것처럼 바꿔놓는 거거든요. 물론 퍼센트치 값 따라서 좀 데미지가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는 있지만 그건 예전에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튜닝은 사실은 좀 권할 만한 건 전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뭐 제 제품이 좋다고 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그건 아닙니다. 차 오래 미쳐가지고 차에 이렇게 일을 해온 결과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를 뭐 단계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출력이 안 나오는 차를 그냥 뭐 두뇌에서 인식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나오게끔 하게 되면 엔진은 그만큼 출력이 나오는 엔진이 아닌데 데미지가 가게 되죠. 이것도 네. 어떤 그 출력에 대한 그 두뇌에 인식을 시켜주는 그렇죠. ECU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이제 공기가 와류가 쳐서 들어오고 네. 나노분해가 돼서 들어온다라는 걸 이쪽 끝이에요. 인식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얘도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한 10분, 15분 돌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지만 고속주행 한번 하고 나면 차가 더 부드럽게 잘 나오고 그런 걸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벌써 엑셀 뛰셔도 다 가가지고 서야 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밀어줘요. 그걸 느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들어갈게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서 결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